오, 알배 왔다. 아, 안 됐네. 깻잎 당연히 좋아하고. 고깃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족발. 한국은 지금 10년 전 다른데 고만 김밥 아니야. 우유노 김치랑 비슷한. 엄마가 원샷 하세요, 이거. 괜히요, 참사. 금강산도 식구경, 잡살 도넛이나 꽈배기 같이 먹으려고 여기 망원시장에서 줄 서는데 왜냐면 럭키나 알베가 오면 또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먹으려고. 지금 아침 6시 반인데요? 아, 맞아요. 그거 먹으려고 지금 줄 5시부터 서고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잡살 꽈배기 하나랑요. 네. 그 다음에 옛날 꽈배기 네. 두 개에 밭잡살 도넛츠 세 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많이 먹어요 아침부터. Sharing is caring. 여러분들께도 좀 나눠드리고 좀 스태프들한테 나눠 좀 드리고 해야지. 네.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보다 실루엣 좋으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TV에서 되게 구리게 나왔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멋있게 나오는데 실루엣 좋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오 알베 왔다. 아 안 됐네. 어 도넛맨. 다니엘 도넛맨. 도넛맨이요. 5시부터 도넛 사려고 기다렸대요. 아,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이거 잡살 도넛이야. 그럼 뭐? 저희 또 시장 컨텐츠가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 진짜? 럭키 형이 자기네 동네 시장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럭키 형이 안 오네요. 원래 학교랑 똑같아요.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늦게 오잖아. 잘 있었어 도넛맨? 아. 중국에서 이 꽈배기 어떻게 먹느냐면 도우지앙이라고 두부를 만들 때 장 나오잖아. 그 물 같은 거 나오나? 그거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소금이나 설탕 넣고 꽈배기를 찍어서 먹어 아침에. 그거 아침 식사야. 너무 맛있어. 달아? 그러니까 꽈배기 양국이랑 비슷하고. 아, 아침부터 뭐 이렇게.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아, 우리가 달라고 했니? 뭐 먹냐고 물어봤지. 확실하게 유부남들이 왜 이렇게 일찍 일찍 나와 집에서? 나 오늘 아침에 면도 하고 준비하고 아침 차려 주고 애들 다 시키고 레오 등원 시키고 왔어. 아. 원래 초등학교 가니까 빨리 가. 내 다른 친구들도 결혼한 친구들은 6시 약속 있으면 4시부터 와 있어. 심지어 잠이 없어. 나 이제 7시 일어나는데 6시 일어났어. 끝나잖아. 망원시장에 또 하나의 닉네임 뭔지 알아? 뭔데요? 망시. 만원시장. 만원시장. 만은 가지고 진짜 아~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한테 드렸죠. 만원씩 나누세요. 한번 가보자고. 딱 가면서 뭐 시장 언제 어디 가서 다 깨끗해. 나니를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아 검은 콩도 좋아하고. 검은 콩? 건강이 어디 안 좋아?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우리가 탈모 방지 많이 하다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분이 검은 콩 반찬 좋아하는데 탈모에 도움이 되나 영향이 있나요? 알베가 어떤 반찬 좋아해요? 아, 여기 연근도 좋아하고 깻잎 당연히 좋아하고. 우리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나 사람이지? 저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이탈리아. 인도. 인도. 네. 그 인도에서 1, 2, 3, 4 이거 아랍의 숫자. 네네네네. 인도에서 나온 걸 알아요? 맞습니다. 돈 주시긴. 어떻게 아세요, 사장님? 저 동생도 그 모르더라고. 어느 나라에서 나왔냐 물어보니까 아랍에서 나왔대. 맞아요. 아랍 아니야. 우리는 9 세면 6 곱하기 2 단단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는 100 단위는 난다며. 9 세면. 사장님은 수학 선생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인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 맞아. 우리나라는 몇 등? 이 친구 빼고 다 잘해. 우리나라는 몇 등 할까? 대한민국은. 1등이 아닐까요? 한국? 3등이요. 1등이 누구예요? 이름은 나 모르겠어요. 신기한 거 이 럭키가 숙차 인도 거라고 했을 때 실례한 거 썼는데 선생님 얘기하니까 바로 실례가 가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럼 밥부터 먹고 시작할까요? 밥부터 먹을까? 배안고픈 배안고픈. 아침도 먹었어? 안 먹고 왔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도 먹었다고? 애기 있으니까 애기한테 잘해줘야지. 레오 아침, 알 아침, 와이프 아침 다 해줘. 레오가 첫 출근했다며 축하해. 금요일 날 어떠죠? 괜찮아? 다 엄청 좋아해. 금요일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엄마 나 학교 빨리 가고 싶다. 아 아이들이 똑같아. 우리 조카도 작년에 인도에 학교 시작했거든. 너무 좋아해 진짜. 럭키 이거 럭키 거래처. 아니 이거 럭키 거래처. 아, 거기로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어느 나라 건지 알아요? 아 그럼 이거는 여기는 국산이야. 한국에서 나온 거야. 와 전문가 전문가. 국산인가요 사장님? 본인한테 국산. 아 소문이 났구나. 다니엘 고향 음식.
학생. 우리 집에서 이제 다른 음식이 안 시켜 먹는데 족발 그래도 자주 시켜 먹어. 아라가 되게 좋아해. 근데 선수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몸부위 배웠어. 아, 맞아. 아라 이게 뭐야? 코? 이게 뭐야? 입? 이게 뭐야? 팔? 이게 뭐야? 족발. 그랬대. 수수부꾸미가 뭐예요? 안 먹어봤어? 아 이게 수수로 만드신 거네요? 이게 영어로 밀레트라고 하거든. 이게 엄청 건강한 거야. 지난주에 우리 가게에서도 이거 행사했었어. 수수. 선생님 저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거 말씀. 아들님이세요? 네. 이야 효자네 효자.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집 근처여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마포를 오래 살아서. 군생활을 하다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중사까지. 중사요? 중사관. 와. 망원시장이 보통 오늘이랑 어제가 다 쉬는 날이라서. 간 날이 장날이구나. 간 날이 장날이야. 계셨던 푸대 이거 뭐였어? 필승? 저는 충성. 충성. 네. 알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 이거는 시장에서 간식 먹고 그러면 무조건 해요. 아우 쫄깃쫄깃 맛있어. 아 생각보다 안 탈아서 너무 좋아. 먹어봤다. 먹어봤어. 먹어봤어. 근데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값이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밀렛, 이 밀 대체로 이거를 해서 빵을 만들자고 해서 올해가 인도의 밀렛 수수의 해야. 야 이거 진짜 와 닭강정 새우강정 와 마늘강정 우리 알아요 꼬막이 파? 아 형 우리 안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10몇 년 됐는데 꼬막이 파 빠냐고 무진호 김치랑 비슷한 비슷한 질문이야 뭐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호박 식혜랑 이 식혜 이거 뭐예요? 수정과예요. 수정과요? 수정과 되게 몸에 좋잖아요. 네. 뭐 한 잔씩 드릴까요? 호박 식혜 네. 작은 거 하나 주세요. 호박 식혜가 얼굴 푸울 때 먹으면 얼굴 붓기가 훅 빠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보시고 칭찬. 와. 원샷 하세요 이거. 아 진짜요? 어머니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너 봤어 이랬더니 빨리 얘기해 나 팬이라고 진짜. 얘기했어 엄마 스피커폰이 한 번만 인사해 줄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망고시장 왔는데 여기서 뭘 먹고 가면 좋을까요? 엄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어머님 미국에 계세요? 네. 아 미국에서 저희를 보시는 거예요? 와 진짜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버지니아. 버지니아. 오 버지니아. 어머님 저희 할리우드 진출하고 싶은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무리를 잘해야지. 역시 사장님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도 돼요? 네? 한국 속담에 호박씨 깎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아 이거를 먹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호박씨 깎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아 그 베지니아에 계시는 어머님도 이거 드셨으면 좋겠는데 예술이네요. 일단 안 달고 호박 맛은 굉장히 기뻐요. 아 꿀 넣으시죠. 조금만 봐봐요. 설탕 없고 꿀 조금만 넣으시고 그냥 진짜 맛있어요. 어? 잠깐 이거 같이 이거는 살 수가 없대. 현장 예약을 해야 돼. 맞아. 그 원래 모든 시장에 이 갈비가 제일 이것도 봐봐. 이거 되게 좋잖아. 아. 예약하려면 예약하고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걸려요, 형님? 두 알은 살 수 있어요. 아, 두 알은 살 수 있대. 이거는 빵 안에 넣고 햄버거처럼 먹잖아요. 그냥 세상 끝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예약해서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니 아까 그 호박 식혜 진짜 맛있었어. 아니 식혜 처음 먹었을 때 언제였어? 나는 거기 용산역 옆에 큰 찜질방 있잖아. 거기서 처음으로 거기서 먹었지. 식혜 처음 먹었을 때 어땠어? 맨 처음에 약간 살짝 어색하다가 맛있을수록 맛있어지는 거. 아 진짜 나는 중국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랑 오늘날 안식당 가는데 끝나고 식혜 주는 거야. 나갈 때쯤 마셨는데 아 나 신세계였어. 나는 첫 번째 식혜 먹는 것도 기억나지만은 얼마 주고 먹는지도 기억이 나. 첫 번째 식혜는 200원 주고 먹었어. 200원? 어. 서울대 오학당에 자판기에 식혜가 있었는데 딱 200원 넣으면은 다닥 나와서 예술이었지. 예술이었지. 이거 너무 궁금해. 봐봐. 막걸리 촌유 봐봐. 난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와. 오야, 이거는 막걸리 전국이네. 못 먹어봤고. 못 먹어봤고. 튀김 하나랑 막걸리 하나 먹어 보고. 무조건 맛있지, 이거. 하나 먹어 볼까? 하나 제일 맛있는 거 하나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오리지널이 제일 많이 나가. 그럼 오리지널 저희가 막걸리 1,000원 할인 받아가지고 총 17,000원 주시면 예. 17,000원? 이거는 7,000원? 근데 요즘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갔다가 와서 여기 서서 먹을 건데 그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3,40인분
3, 40. 괜찮네. 이거 놀러 가면 짱이다. 아, 이런 거 거기에 야유회 써있네요. 야유회, 결혼식, 가족 행사. 그치, 그치, 그치. 괜찮네. 조만간 수잔 결혼식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을까? 아, 이거 홍어 무침이네. 홍어 무침. 여기 살면 점심 먹을 필요가 없어. 다니엘, 생선 이름 맞춰보기. 생선 이름 뭐야, 이거? 생선이 가자미 써있잖아. 저거 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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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이게 이름이 생기잖아. 아구! 아구, 아구찜 할 때 아구 누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묵이 어느 정도 매웠나요? 많이 안 맵나요? 외국인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외국인이 어딨어요? 외국인마다 달라. 얼마예요? 하나? 하나에 1,000원씩이요. 하나에 1,000원씩? 형이 안 먹을 거예요? 아, 먹어야지. 그러면 세 개 좀 주세요.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오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신라면 정도의 맵기예요? 오, 감사합니다. 잘 뭉치고 이렇게 먹어야 돼, 뭉치고. 난 향이 좋아. 어, 매운데 이거? 많이 매워? 신라면보다 좀 매운데? 안 매운데 저렇게? 나는 하나도 안 매워. 아, 매워, 매워, 매워. 살짝 달콤한 맛? 난 맛있게 매운 맛이야. 많이 매워? 우유 있어요? 손소독해야지. 손소독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손소독 아니잖아. 손소독해야죠. 나 이렇게 속을 줄 알았지. 참깨를 이렇게 볶아서 나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참깨 좀 먹어도 돼요? 와, 따뜻해. 엄청 따뜻해. 한국의 참기름이, 한국 참기름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볶아서 기름을 짜니까 고소향이 나오는 거야. 전 세계 어디 가도 투명하잖아, 색깔이. 한국 참기름만 이렇게 진한 색깔은 볶아서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참기름. 그렇죠. 와, 아우. 럭키는 캐밀리 아니야? 어? 캐밀리 아니야? 캐밀리. 럭키 캐밀리. 저 끝에 구석에 마대 보니까 유통공사 마대 같은데요? 아, 인도구나. 저 끝에 있는 게 우리 거야, 거기. 맨 끝에 있는 거. 작곡. 네, 작곡 나오죠. 알죠. 수입 작곡. 지금 수장님들이 중국산 쓰시니까 인도산 좀 써주세요. 예, 제가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깨알 인도이네요. 잠깨 얘기할 때 럭키 형이 전문성 있어. 전문성 있어. 마대만 봐도 어디서는 다 이게 알지. 와, 이렇게 전문성 있는 게 처음 봤어. 달라 보여. 아니,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 깨알 홍보 잠깐 하자면 정확하게 5분 후에 저의 신곡이 발매됩니다. 와. 고추로 그리는 그림? 고추로 그리는 그림. 기념회 하기 위해서 고추 먹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이탈리아 스타일로 이렇게 할까? 이게 완전 식춘주, 이탈리아 식춘주 아페리티보 스타일이야. 우리도 쫙 다 음식이 진열돼 있고 골라가지고 술 먹고. 이거 봐봐. 이거 흔들어야 돼? 안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지. 이거 취향이에요. 취향에 따라서 맑게 맛드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취향인데 흔들어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집에 싸가려고 싼 거예요? 네? 먹자, 이것도. 이거 맛있어 보이네. 형, 이거 혼자서 먹으려고. 아니, 막걸리라 올려, 이거. 이게 급하게 구하느라고 두 개밖에 없어. 사람이 세 명인데. 나눠서 먹으면 아니, 나눠 먹으면 되죠. 콩 한 쪽도. 그럼 알베랑 나랑 먹을게. 두 개만 있으니까. 아니,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안 꺼내주고 있었지. 와. 점심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중. 꽃으로 그린 음악. 야, 이거 막걸리 진짜 맛있겠다. 유럽이다, 유럽이야. 아이, 망원이에요, 망원동, 마포. 이래서 마포 좋아합니다. 아, I love 마포. 진짜 베네치아 가면, 아침부터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 와인 한 장이랑 우리 치케티라고 불러요, 타파스 같은 거. 이게 망원 시장의 그 유명한 꽃이 튀기. 오, 바삭한 거. 어때? 어, 바삭바삭해. 이 속을 봐야 돼. 이 안에 고기. 아, 맛있다. 예술이다. 말이 고추 튀김이지만은 하나도 안 매워. 너무 맛있어. 막걸리 한 잔도 하시죠. 응. 다니엘 축하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연락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왜 핸드폰 요금 안 냈어? 와, 막걸리도 너무 맛있다, 이거. 입 안에 스파클링처럼 터져요.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예요. 정 박사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만드는 게.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안에도 자리가 잘 마련돼 있고 사람들 계속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다니엘, 우리가 뒤에다가 크로 말을 해줄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냐고? 다치마 알죠? 여기 좀 넣어주세요. 저희가 계속 인도 여행 간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갔기 때문에. 너 아이디어 좋았네, 이거. 인도 보내드릴게요. 떡갈비도 하나 먹어볼까? 잘라주세요. 먹기 편하게 내가. 먹어볼까요? 만원의 햄버거. 무슨 소스야? 이거 아까 떡갈비랑 같이 준 소스인데 내가 봤을 때 잣소스 같아. 잣으로 만든 소스. 잣소스? 아, 근데 방금 여기 액정에 보니까 알베티 있고 시장이 너무 이쁘게 나와, 지금. 위치가 딱 좋아. 맛은 아주 담백하고 소스 좀 자극적인 소스 좋아.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럼요, 그럼요. 일단 그리고 오늘 이분이 장사 안 하시는데 저희 가게 살짝 좀 서서 깨끗하게 할 거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저희 와서 만원 닦은 거. 맞아요. 만원 닦은 거 저희 와서 꼭 뭐 사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저희가 여기가 유명한 칼국수집 보이시죠? 고양지 칼국수 3,500원. 여기 3,500원이니까 고운 거야. 안녕하세요. 와, 여기 찐이다. 아, 유명한 분들 만나셨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야. 아니, 칼국수 먹을 때마다 송진우 생각이 나. 그 채널 안 드시고 하고 있어요?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돼가요? 진우 씨는 그거를 좋아서 하는 거라서. 아예. 그런 거 어딨어요, 형. 그치. 좋아서 하는 건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한테 뭐 추억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뭐. 우리도 사실 이것도 추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잖아, 사무사. 나는 형들하고 별로 추억을 쌓고 싶지 않아. 나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랬던 거 같아, 안 그래? 저도 요즘 진짜 갈국수나 요즘 조금 빠져있어. 갈국수 너무 맛있어. 평사 씨도 좋아했는데 최근은 유독 더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어. 갈국수도 파스타 양초류잖아. 간단할수록 좋아. 딱 뭘 필요 없어. 봐봐, 뭐 이 육수만 하나면. TV 나오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내가 봤는데. 아, 보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칼국수 3,500원인데 말이 안 돼. 너무 맛있어. 자부심 있는 거지. 내가 3,500원으로 팔아도 남는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마진이 얼마 안 될 텐데. 난 그런 생각 했었어. 아, 한국은 진짜 음식에 대한 그런 열정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음식을 이름 달고 만든 노래들을 되게 많잖아. 냉면, 뭐 팥빙수, 뭐 김치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근데 독일에 그래서 음식 이름 갖고 만든 노래는 난 못 들어본 것 같아. 남 연주를 학생 노래 만들어, 다니엘. 하나 들이대봐, 독일시장. 안 할래. 아니, 모르잖아. 사람들 제 모지라고 해서 아쉬운 건 없잖아. 우리는 요리 노래 많아. 피자 노래도 있고. 아두 워레비아 피자, 아 피자, 아 피자. 우리는 커리 놀이가 있어. 샴피 샴피 카레 카레. 이거 한국 이거 지금 지어낸 거잖아. 한국 거. 한국 거야, 몰라? 근데 오늘 코스가 되게 좋았어. 약간 시장 안에서 뷔페를 먹는 느낌이야. 만두 진짜 맛있어. 와, 만두 대박이야. 와, 진짜 잘 먹었다. 대면 먹었는데 정확하게 16,500원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마시멜로, 초코 마시멜로가 먹어가야죠. 배가 지금 많이 부르긴 하지만은 배부른 거 아니고 죽을 것 같아. 이거 마시멜로.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사계절 디저트, 초코 바닐라 스트로베리. 우리 하나씩 먹을까? 나는 바닐라. 바닐라 딸기 초코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이거 동생이 씁니다. 아, 이거 좋아. 그 아직도 그 영 입에서 풀이 나와요? 저기 있네. 이야. 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 한 잔에 일단 바닐라입니다. 아, 바닐라. 감사합니다. 남자애들이 초코. 우리도 남자애들이요? 네. 그렇네요. 아이들이 언제 제일 행복할 때인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맞아. 어른들이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야, 이게 야, 이거 꼭 만화처럼 생겼다. 이렇게 찍었는데. 오, 진짜 맛있다. 저희 달콤한 이 망원시장 찹쌀 그리고 도넛으로 시작하다가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마시멜로로 끝나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보사 구독자 여러분, 콜라 망원시장에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콜라 주세요. 이거 먹자. 드세요. 안녕. 콜라 시장에 골게 너무 많아.